게임 스마셨습니다. 자, XL5 하이볼테지 HV 자 모터 연결했고요. 그 다음에 배터리 연결했습니다. 3셀 가야 되는데 일단 2셀로 했고요. 그리고 주전기는 그냥 일반 주전기지만 자 다 되고 여기 보시면 살짝 당겨 볼게요. 살짝 놉니다. 되게 되지만 사실 당기잖아요. 놓으면 라크랄링은 흐르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멈춰주죠. 탁 하고 멈추죠. 그렇죠. 흔들 정도로 반대로 해볼까요? 반대로 멈추죠. 이 멈추는 게 이 모터에서 탁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차가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잡혀주는 거예요. 이건 일부러 라크랄링 TRS4 정품 수신기 그 다음에 조종기 그 다음에 변속기 이 세팅이 됐을 때 변속기 세팅입니다. 자, 이거 테스트 끝났으니까 이거 핸드 문제가 없이 잘 되는 제품 좀 확인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떼볼까요? 멈춰주고 멈춰주고 자 이거 만약에 새로운 수신기를 만났을 때는 새로운 수신기 만날 때는 자 유튜브에서 RC라이프 트렉사스 변속기 세팅 검색하시면 이 세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. 이 세팅하는 거는 회원님께서 유튜브에다가 트렉사스 변속기 세팅하면 나오고요. 모르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. 수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출고.